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정단층, 역단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화면은 단층의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층면을 경계로 지층이 끊어지게 되고, 단층면의 위쪽에 있는 것을 상반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상반의 위치에 따라 정단층, 역단층으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정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이 아래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힘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 손을 잘 보시면 제가 몸쪽으로 잡아당기면 상반이 단층의 면을 경계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자연에 있는 모든 물질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중력에 의해서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상반이 내려온 것을 발을 정자를 써서 정단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정리하면 장력 상반이 내려온 것을 정단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역단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밀어주면 상반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연에 있는 건 내려오는데 거꾸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것을 역단층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는 것, 밀어주는 것을 압력을 주었다. 횡방향으로 압력을 주었다라고 해서 횡압력이 작용하면 상반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역단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장력 상반이 내려온 경우에 정단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반대로 횡압력 상반이 올라간 것을 역단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